What's up, you guys? It's RJ. We are here to check out some more. It's awkward, but it's okay. I know some of you have been asking about the relay cams. I will be getting back to those. Do not worry, they're coming soon as well. But we're going to be checking out Jisung and Jaehyun's episode now. This ought to be very interesting because you guys have been telling me Jisung was super awkward. So I'm curious to see how this interaction is going to go. So let's do it. All right, 3, 2, 1, let's go.사람인 줄 알았는데 재현이 형이 갑자기 들어와서 딱 부르길래 약간 좀 놀랐고 그 다음에 재현이 형이 와 이거 진짜 빈말이 아니라 딱 보는데 너무 잘생겨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Yes, 예측들이 있었거든요. Accurate, 멤버들이. accurate. 그래서 지성이랑 할것 같다는 생각에 아 빨리 지성이도 오랜만에 보고 싶고 해서 반가웠어요. Is this him not knowing who it is? That was already awkward. 재작년에 SM 타운 때 룸메로 뽑힌 거 하고 접전이 진짜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어색해 보여서 뽑았다기보다 뭔가 그 케미를 보고 싶어서 했을 것 같아요. 멤버들이 딱 이렇게 들었을 때좀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나름 했어요. 맞아, 어울려. 솔직히 살짝 어울려. 둘이 다키 네. 커. 진짜 다재다능하고 솔직히 다 갖춘 사람 거의. 저는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그때로 약간 기억이 멈춰 있어서 마냥 항상 그런 지성일 줄 알았는데 예전에 한번 이제 얘기하다가 아, 지성이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도 그 전에 했던 생각들을 이제 지성이가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뭔가 큰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 키도 실제로 컸고. 뭐 하기 나름이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아주 둘의 사이를 그치? 설라야 어색하게 만들어줘야 돼. 어색하게 만들기보다는 오그라들게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여러분들 feel like that 웃음을 might 드릴 even수 be 있을 것 worse. 같아요. 아 근데 저 정우양한테 전화 몇번 했는데 안 받아. 야, 두번안 받았어 진짜. 나한번 그걸 그래 진짜로 핸드폰이 옆에 없었어. 미안하지만 진짜로 그래서 그래. 내가 일부러 안 받는 게 아니야. 알지? 오해하면 안 돼. 아유, 철런데 형이요? 일부러 안 받았겠냐고. 알았어, 알았어. 우리 그런 사이야? 아니, 아니잖아. 맞아요. 예스. 예스. 이제 이 기회를 친해지는 거니까. 맞아. 예스. 안녕하세요. 세계 안녕하십니까? 최초. 야, 다시 하자. 다시, 다시. 바로 갈게. 오케이. 안녕하세요. 세계 최초. 아이돌 최초. HT만이 할수 있는 콘텐츠! 어색하지만 괜찮아 사기 MC를 맡은 정우입니다. 철러입니다. 네, 철러 씨 둘의 이제 관계가 어떤 것 같아요? 형, 재현이 형 무슨 관계예요? 룸메이트예요. 아, 룸메이트예요? 룸메이트여서 꽤 틀고 있기 때문에 재현이 형을 오늘 한번 아주 곤란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성이 어때? 제가 지성이를 놀리는 게 좋아해서 오늘도 그치? 재밌게 놀려보도록 아주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 한번 이제 어색하지만 괜찮아 사기 시작해 볼까요, 철러 씨?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텐션 올려서 오케이. 파이팅 한번 하자고. 오케이.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가보는 거야. Let's 시작, go. Let's go. 일어나실게요. 왜 일어나? 형, 왜 일어나요? 갑자기 스트레칭 아, 갑자기.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갑자기 스트레칭 너무. 꽃 있는 거 그거 바라봅니다. 지그시 바라봅니다. 지성아, 너가 왜 여기 있니? 아, 지성 여기 있구나. 아, 아, 미안. 와우.
그쵸. 근데 형 원래 머리 핑크색 아니었어요? 어 맞아 원래 잠깐 핑크했지. 나 핑크도 난 것 같아. 아 근데 난 핑크도 난 것 같아. 그래? 난 이걸로 좀 면색하고 오면 될 것 같아. 아 그거 아. 괜찮다. 지성아 너 머리가 상당히 금발이다. 머리가 금발이네. 너 어? 탈색 몇 번 했어? 아닌데. 탈색 몇 번 했어? 이거 두 번. 근데 왜 내 마음에는 탈색 안 해줘? His face. 내 마음에는 왜 탈색을 안 해줘? 그러니까 내 마음을 왜 탈색을 안? 내 마음은 왜? 내 마음은 왜? 내 마음은 왜 탈색 안 해주는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 분위기는 좋다. 차를 좀 로맨틱하게 마셔. 러브샷 할까? 러브샷? 그렇지. How do you drink tea in a romantic way? 나 형이랑 러브샷 okay. 싫은데. 나는 형이랑 러브샷 좀 싫은데. 미안해요. 아니다. 형이니까 해줄게요. 아니 형이니까 해줄게요. 역으로 나도 싫은데. This is too much work. 나도 싫어. 잠깐 웃을 것 같아. 잠깐. 위험해. 야야 잠깐. 잠깐. 잠깐 떠올렸어. 자연스럽게 지성이 팔도 닦아주고. 묻었네. 오 야. 자 이제 둘이 이제 선서문을 할 거예요. 일어나서 손 잡아. 손 잡자. 손 잡을까요? 손을 잡고. 아니 지성이 손 너무 컸어. 지성아 너 손으로 날아다녀도 되겠다. 날 수도 있겠는데. 우리 이거 같이 읽자. 네. 오케이. 하나 상대방에게 매 순간 진심을 다한다. 아주 잘했어. 이제 앉습니다. 앉아서 재현이 형 불러봐. 재현이 형. 기대돼. 나 아까 사전 인터뷰했는데. 나 아까 살짝 인터뷰했는데. 형이랑 어색하냐고 물어봤어요. 나 솔직히 형이랑 어색하거든. 나 솔직히 형이랑 어색하거든요. 그래. 근데 어쩌냐? 나는 너가 어색하지 않은데. 너가 어색하지 않은데. 너 내 전화번호는 있어? 전화번호는 있어?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당연히 전화를 한 적이 있었나? 당연히 있지. 그럼 형 제 번호 있어요? 형 제 전화번호 있어요? 그럼 우리 가끔 그럼 왜 저한테 전화 안 해요? 왜 저한테 전화 안 했어요? 전화? 그게 형 나한테 전화 오는 게 엄청 기대했었는데 많이. 아 솔직히 나 형한테 전화 오는 거 많이 기대했었는데. 아 그래? 매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혹시 아침마다 모닝콜 해줘도 될까? 어 모닝콜 모닝콜 웃지 않습니다. 웃지 않을게요. 형 나 어때? 저 어때요? 너?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지. 나 형 근육 엄청 부러워했었거든. 몸 롤모델이 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헬스 열심히 했어. 너도 식스팩 있잖아. 한번 제 근육 만져볼래요? 한번 제 근육 만져볼래요? 손가락 근육인데. 아 손가락 근육? 볼컵 많이 됐는데? 식스팩 있어. 제 허벅지 돌이에요. 제 허벅지 돌이에요. 드실래요? 바카로? 응. 뭐 먹을래? 핑크색이 형 같으니까 형은 이것만 먹고 제가 다 먹을게요. 형 이거 하나 먹여주세요. 저 이거 하나 먹여주세요. He's okay saying that, but not that his thighs are rocks. 먹여주는 척하면서 형이 먹어. 형이 먹어. 갑니다. 아. 잘했다. 자, 형 옆에 미션 종이 있거든요. 너 한 번, 나 한 번. 서로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칭찬을 주고받는다. 누구 먼저 할까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형한테 할 칭찬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형한테 할 칭찬 없을 것 같은데. 약간 한 개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이거 쳐다. 자, 손 잡을게요. 손을 잡아볼까? 손을 잡아요. 손가락 잡아. 손가락 잡아볼까요? ET. 재현이 형부터 한번 갈게요.
일단 기성이는 뭐라 하지? 정말 한결같이 너무 나한테 칭찬할 게 그렇게 없나요?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이게 제가 진심으로 생각을 하는 진심으로 해야 돼 러블리 러블리 사랑이셨죠 그렇죠 최애 동생 지성이에요? 드림에서 최애 동생 누구예요? 그... 생각 당연히 지성이지 왜 철러 아니야? Jamin's gonna be mad 철러도 좋아하지 철러랑 지성 누가 제일 좋아? 철러 vs 지성 나는 그거 진짜 좋아해 사실 철러랑 지성이보다 천지라고 했거든 아, 천지 그러니까 지천이 아니라 천지 그 이것저것 찍는 애들이 있는 천지라고 근데 사실 철러 지성이보다 정우를 더 좋아해 사실 정우를 더 좋아해 왜냐면 걔는 내 룸메이트거든 아니면 지금 정우가 나를 시키고 있거든 아. 그 지성이 머리 갈라진 거 형이 그 정리 한번 해줄게요 끝이 심쿵하게 심쿵하게 아 근데 오늘 머리 잘했다 아 그래요? 이쁘네 머리 안 감고 왔어 이쁘네 그럼 이제 제가 칭찬할까요? 그럼 이제 제가 칭찬을 하는 거네 아 그치 그쵸 아 어떡하냐 아 진짜 없는데 어떡해 아 잠깐만 아 괜찮아 뻔뻔하게 손잡고 얘기할까요? 아 그래 오케이 컴온 컴온 마음대로 해 몸 롤모델이잖아요 Your body is a role model for my body 자연스럽게 얘기 이어나갈게요 잘생겨보다 그 보조개 저 거울 보면서 보조개 만드는 걸 연습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어 보여줘 너무 귀엽죠 저? 좀 귀엽죠 내가 더 귀엽거든? 와 진짜 근데 내가 더 귀여워 아. 우리 그냥 대화할 시간 있겠지? 아, 그쵸? 계속 있겠죠? 자 이제 그 미션 바로 이제 이어갈게요 너가 궁금해 아 너가 궁금해 두 가지 선택 중에 재현, 지성이 동시에 답하면 되는 거야 양자택일 알지? 네 알죠 형 나에 대한 잘 알아요? 형 저에 대해서 좀 얼마나 알아요? 내가 너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아? 내가 설마 너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아? 저 별자리 알아요? 하나 둘 셋 화려한 머리색의 검은 옷 이거 진짜 천상적이네 왜인 줄 알아요? 네. 저희가 지금 그런 느낌이잖아요 갑자기 뭐 철러가 뭐 나 따라하라고 시키거나 그러면 절대 아니죠 재밌네 진짜 저 너무 감정이 없었는데 하나 둘 셋 슬리퍼에 벗고 비행기 타기 오 우리 왜 이렇게 잘 맞아? 왜 이렇게 잘 맞지? 우리 너무 잘 맞는 거 아니야? 우리 달랐는데? 어? 슬리퍼라며 아니 신발 지성아 너 그러면 안 된다 지성아 네 아 너 그러면 안 된다 아 형이야 지성아 근데 나 형 너무 귀여워서 동생이었으면 좋겠어 난 형이 너무 귀여워서 내 동생이었으면 좋겠어 형 뭐 원하면 지성이 원한다면 만나는 거 미리 뭔가 형은 직감을 했어 둘이 같이 있는 거 맞지? 그래서 형은 우유로 팩을 했단다 뭘 거라고 직감을 했거든 아 어제? 오이팩 하고 잤어 이런 형의 노력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 잔이 형인 줄 알고 엄청 좋았는데 아 나 솔직히 근데 난 잔이 형인 줄 알고 되게 기대하고 있었어 야 아까랑 얘기가 좀 다르네 긁적긁적 머리 긁적긁적 아까
카메라 꺼져 있을 때라는 얘기가 많이 다르구나. 있어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현이 형도 좋네요. 있어 보니까 확실히 재현이 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람 가지고 장난하지 마, 지성아. 지성아. 네? 형 마음 가지고 장난하지 마. 사람 가지고 장난하는 거 원데이 투데이야? 약간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건 원데이 투데이야. 이제 형만 바라봐. 진짜 이제 그만하고 형만 바라보자. 알았어요. 형만 좋아할게요. 알았어요. 형만. I see actor Jaehyun coming through. 와, 참 나란 남자.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루 종일 애교 부리는 정우 대 하루 종일 말 안 듣는 정우. 잠깐만요. 알지? 나 해. 싫어. 자연스럽게 정우에 대해서 그 칭찬 몇 개만 해줄게요. 자연스럽게 나에 대해서 칭찬 몇 개 할게요. 재밌다, 귀엽다. 와, 잠깐만. 철래에 대한 칭찬 많이 하라고 좀 이제. 정우 칭찬 두 개 해줄게요, 형. 여보세요? 정우 칭찬 두 개 해줄게요. 여보세요? 저 그만할게요. 통신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여보세요? 아, 네, 들리는 거 다 알고요. 네. I just knew he was gonna take that seriously too. 하나 둘 셋 하면 할까? 네. 너는 아니야? 너 누구 할 거야? 둘이 작당 모의 하지 않을게요. 말 좀 들을게요. 하나 둘 셋. 하루 종일 말 안 듣는 철러. 철러 칭찬 좀 해, 좀 할게요. 정우 왜 골랐는지 한 마디만 해줄게요. 다음. 끝났네. 끝났네. 이제 좀 일상적인 대화 해볼까? 뭐 사실 뭐 저희 재작년 거기서 이제 룸메이도 됐었고. 그렇지. 그 옆방에 윈윈이랑 철러 있고 나랑 방에 있었고 막 카드 안 가져오고 문 닫히고 기억해요? 맞아 새벽까지 얘기했잖아요. 맞아. 뭔가 얘기를 하고 싶었어 갑자기. 아 진짜요? 그치? 은근히 좀 깊은. 맞아요. 또 그 예전이랑 하던 거랑은 또 다른. 맞아요. 대화를 했었지. 약간 인생 이야기였잖아요. 그치 처음에 너 보고 뭔가 되게 본능적으로 앉아서 얘기를 뭔가 우리 나누게 됐던 것 같아. 나도 뭔가 그 전에 항상 얘기할 때 막 그런 깊은 대화를 한 번도 안 했잖아. 맞아 한 번도 안 했죠. 또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진영이도 이제 진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구나를 그때 나는 처음 딱 느꼈지. 맞아. 그런 생각 들고 또 좋은 얘기 우리 하고. 맞아요. 그 뒤로는 뭐 가끔 문자 한 번씩 서로 안부 정도 하고 가끔 게임도. 무슨 일 있을 때 게임도 하고 같이 하고. 확실히 제 전화번호 있는 것 같아. 자 이제 다음 처음에... 미션 앞으로 더 설레게 해줄게. 아 많이 하니까. Alright, part 2. 시즌이 될 거야. 이게 그거구나. 우리가 제일 잘 나와야 되는데.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저요? 서로 먹여주는 거 같아요. 아 그래? 아. 와 이런 거 처음 해본다. 진짜 대박이다. 왜? 형 이런 거 어색해요 나랑? 무시하네 그냥. 폰으로도 찍을까요? 그래. 제가 형이랑 찍은 셀카 배경 사진으로 하고 싶다. 배경 화면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아 진짜?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잘 어울린다. 커튼 뒤에 보여요? 응. 열어볼게요 한번. 중개사나 공인 중개사 나왔는데? 아 미안. 형 가까이 네. 보니까 형도 왕머리네.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형도 약간 왕머리인데. 좋았어. 아 진짜. 지성아 너가 왕머리니까 조금만 앞에서 찍자. 아 이거 봤어 이 장면 봤어. 너가 왕머리니까. 네. 너 좀 앞으로 가자. 아 앞으로 갈까요? 오케이. 뭐 시켰어? 안 시켰어요. 아 이거 오바다 근데. 설마 못 뽑? 에이 설마 그런 거 안 시키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돌아와서 다이어리를 꾸밀게요.
우리가 느낌 제일 잘 나온 것 같은데? 제가 그림 잘하니까 꿈 잘 꾸밀게요. 제가 꾸밀게요. 그래. 맨 앞에다가 하는 거 어때요? 진영이 하고 싶은 대로. 맨 앞에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철러랑 정우현 나가는 거 더 이뻐서. 아 이게 왜냐면 이거는 진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아 아니야? 아 지성이 손을 자연스럽게 뭐야 하면서 짚는 것처럼 같이 짚는 것처럼. 정재육. 정재육. 아 들려? 들려? 오류 났어? 말 들어. 아, 어려워. 씨. 내에서 오리가 많이. 아 오케이. 오케이. 자신감 있게. 야, 형이 자신감 있게. 나도 자신감 있게. 놀라지 마. 야 자연스럽게 재현이 형 손 만지고 막 이런 거 해. 조심. 심심. 옆에 뭐 묻었다고 하면서 그 닦아줘 한 번. No. 입술. No. 아니다. 다음에 형이랑 제육볶음 먹고 싶다. 한번 나중에 형이 해주는 제육볶음 먹고 싶어. 좋지. 내가 사줄게요. 제가 사줄게. 철러 정우까지 다 사줄게요. 형이 다 사줄게 얘들아. 사줄게 형이. 단 둘이 오붓하게 먹자. 알았지? 말 들을게요. 말 듣습니다. 근데 뭔가 철러 정우 데리고 오고 싶은데요. 계산은 형이 할게. 오류 나지 않습니다. 철러 정우 데려가고 우리 둘이 오붓하게 옆에서 먹자. 아 좋아요. 이거 아닌데. 이게 뭐야? 지구? 지성 공원으로 알려. James Rebellious. 지성 공원인지 아세요? 네. 지성 Park. Oh. Oh my God. 엄청나네. 저 NCT 드립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NCT 드립 팀의 지금 막내거든요. 그치. 혹시 쫄라맨 좋아하세요? 나 쫄라맨보다 재현이 형이다. 쫄라맨보다 형이 더. 네. 형은 너에 대해 마음이 그렇게 크진 않아. 형은 너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크진 않아. 미안해 진짜. 와 미안해 진짜. 우는 척.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저 마음 아프니까 한번 안아줘요. 저 마음 아프니까 한번 안아주세요. 가서 안아줘. 한번 안아줘. 지성아, 지성아, 앞으로 이 형만 바라보겠다고 약속해. 이 형만 바라보겠다고 약속해. 네. 네? 네. 그래. 근데 너는 취미가 뭐야, 지성아? 지성아, 넌 취미가 뭐야? 저 취미요? 재현이 형 생각. 아니, 이건 진짜 내 취미 바라보면. 난 진짜 내가 좋아. 난 요즘 미국 드라마 보고 있어요. 미드? 뭐 봐? 뭐지? 이름이... 형도 요새 보고 있어. 형도 요새 많이 보고 있어. 어떤 드라마? 그건 진짜로 말할게요, 드라마. 그... 안 보고 있으면 어떡해? Literally though. 아, 사실 뻥이야. 뻥이야. 다음 문제 할까? 그럴까요? 아 이거 어렵다. 너의 진심은? 이거 거짓말 탐지기가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이거 무통증이에요 이거. 나 진짜 해보고 싶었어. 아 진짜요? 나 이거 한 번도 안 했어. 아 진짜요? 오. 형 먼저 전. 아 내가 먼저 질문해. 형이 하고 싶은 질문 하면 돼. 지성이는 NCT 형들 중에 재현이 형이 제일 좋다. Yes. 오. 오. even Jisung was surprised. 감사합니다. 이거 못 믿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진짜인가? 거짓말 쳤는데. 그렇지. 네.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봐.
아니면 내가 물어봐 줄까? 어. 네가 생각해. 지성이 실물이 더 낫다.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네. 지성이 다 잘생겼지?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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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아, 형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얘 잘못했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와, 와, 와. 아, 보자. 왜냐면 이게 문제야.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고 있잖아. 이게 지금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고 있잖아, 지금 이게. 문제네. 형은 납득이 안 돼. 이미 말이 안 돼. 기회가 없네. 그렇지.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거예요. 전기로 해볼래? 진동으로. 진동. 정우 찰러보다 우리가 더 케미가 좋다. 정우 찰러보다 우리 케미가 더 좋다. 당연히 너무 예스. 이거 진짜네. 완전. 뭐지 이거 너무 다 진짜. 안고장난 맞네. 아 뭐지 찰러 정우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찰러 정우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질문 할까? 어떤 질문을 할까? 형 드림 중에서 지성이 제일 좋아? 이거 아까 전에 했죠. 아 이거 아까 전에 했어? 어? 뭐라고 지성아? 에? 아 혼잣말 했어. 아. NCT 드림 중에 나를 제일 잘생겼어. 솔직히 NCT 드림 봤을 때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지성인지 yes or no? 누가 제일 잘생겼는지? Yes or no? 아니 철로한테 질문 다시 한 번. 아니 참, 잠깐만. 지성이 제일 잘생겼지 yes or no? 아 제가 제일 잘생겼는지. 아 yes. 오케이. 그럴 리가 없는데. 오 역시 내가 잘생겼어. 지금 약간 저 안에 악마와 천사가 싸우고 있어가지고 말하면서 엄청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천사가 좀 이기고 있어요. 다행이다. 다음 미션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 오 MC 미션 이건 처음 보는 건데. MC들이 이제 직접 미션을 전달할 거예요. 어서 오세요. 계속 그러고 있었잖아. 아니 똑같잖아 철라. 뭐 할까? 아 귀... 잠깐만. 오케이 일단은 아 자기소개 2행시 할게요. 자기소개 2행시 어때? 자기소개 네, 4행시. 서로의 이름으로 2행시 하는. 내가 생각하면 되나 아니면? 형이 생각하면 돼. 윤으로 해야 되나요? 재현으로 해야 돼. 재현. 재현. 누가 먼저 할까요? 생각했어? 뭐 저는. 그럼 운 내가 띄워줄게. 재. 재현이 형은 현. 현재 존재하는 사람 중에 가장 잘생겼다. 형 좀 감동받는데 지성아? 형 좀. 감동인데 이건. 아 그래요? 아 사실 뻥인데요. 사실 뻥이에요. 너 이런 기술 어디서 배웠니? 너, 왜 이렇게 훅 들어와? 너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 지금 악마와 천사가 싸우고 있어. 네. 그러면 저 운 띄울게요. 지. 지성아. 성. 성랑한당. What? What was that subtitle? 왜 이래요, 형? 분위기 다시 띄울게요. 야, 이 분위기에서 이행식을 어떻게 해? 이행식은 뭐 할 수 있는 건가? 내가 보여줄게. 지성아,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빨리 따라합니다. 형 하나 더 해볼게. 아, 오케이, 오케이. 지. 지성아. 성. 성극이 만극하옵나이다. 형 왜 그래요? 형 왜 그래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와. 형 약간 제노형 된 것 같아. 형 약간 제노형 된 것 같아. 귀여워. 제노? 제노? 제노. 제노가 거기서 지금 왜 나와? 아니 제노가 거기서 지금 왜 나와?
우리 사이에 제노 지금 이름 끼워 넣지 말자고. 우리 사이에 다른 이름 끼워 넣지 말자고. 그런 거 하지 마. 형 용서 안 할 거야 이제 다음부터. 그런 거 하지 마 이제 형. 그런 거 용서 안 할 거야 다음부터. 번호 교환해서 특별한 닉네임 지어줄까요? 번호 서로 교환해가지고 이름 좀 색다르게 누가 봐도 특별하게 약간 지어줄까요? 번호 있잖아. 번호 이름을. 그럼 이름을 바꿀까요?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I was like, I thought we said we had them already. 뭐라고 바꿀까요? 네가 생각해야지. 와. 와. 지성 is at his wit's end. 자, 서로 각자 생각할게요. 다른 사람 보면 얘 누구야 하게. 어. 약간 특이하게. 또 사실 지금 형 JJJJJ 최기. 괜찮은데? 특이하지 않아요? 괜찮은데? 이미 괜찮은 거 같은데? 형은 내 거 뭐 했어요? 형은 저 뭐라 하지 말했지. 새로 조상했을 땐 지성이라고 했지. 아, 지성. 되게 정직하네. 그 자연스럽게 지성이 머리 한번 정리 한번 해줄게. 와우. 사실 머리 정리해준 거 진짜 설렜어? 앞으로 더 설레게 해줄게. 한 번 더 설레주세요. 아, 많이 하니까 별로 설레지 않네. 똥찰나 미쳐 미쳐. 진짜. 와 진짜. 이름 바꾸고 계세요. 우리 맞출까? 어? 약간 그런 거 어때요? 뭐? 까마귀 까치. 까마귀 까치. 약간 좀 그렇게 이어지는. 뭐 예를 들어서 악어, 악어새 이런 것처럼. 그쵸 그쵸. 네, 형인 까마귀 하면 제가 까악으로 하면 좀. 까마귀 까? 아니면 서로 까악까악이라고. 아 그럴까요? 첫인상 어땠는지 첫인상. 얘기하고 있으면 저희가 갈게요. 첫인상 어땠는지 얘기해봐. 이제 그냥 얘기하면 돼요? 그런 것 같아요. 형 저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2013년도 그때 너가 조던이랑 오 맞아요. 그리고 약간 스냅백 같은 거 자주 썼었어. 진짜 많이 초반에. 맞아. 제가 12살 5학년 때 처음, 형을 처음 봤고 형이 중3인가 고1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약간 그냥 무조건 대학생 같았어. 그 외모가 너무 잘생겨서. 난 그때. 노안이긴 했지. 응, 어, 그런 뜻은 아니긴 한데 6학년 때부터 얼굴이 여러분이긴 했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지. 아 근데 난 그때 너가 그 얘기를 했었어. 너 친형이 나랑 동갑이라고. 어, 맞아 맞아요. 막 그 얘기 그런 얘기 했었어 맨날 그때. 맞아 맞아. 친형이 아 그럼 어. 생각보다 힘들다. 아 너무 정말 철라여서 그런 것 같아. 철라. 그러니까 너무 그냥 머리 까맣어요. 아침에 까맣어요. 아 진짜. 와. 들어가면 돼요? 와 좀 철라 진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좋은 시간들 보낸 것 같아. 어 네. 어 수혈을 할게요 저희가. 수료증! 수료증. 성명? 성명 박지성 축하드립니다. 성재요. 야 너 이거 안 들어가. 못 들어가. 나도 안 들어가거든. 그래서 떨어져. 아 또 쓰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어사즈 이제 4기인데 자 다음 마지막 기수가 이제 마지막. 아 진짜요? 네. 4화가 마지막이어서 이제 다음 기수를 이제 추천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요? 부여됐습니다. 네. 네가 당한 만큼 다 당하게 해줘야지. 재민이 형하고 재민 잔이 잔이 재민 잔이는 진짜 너무 신선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yeah. 다음 기수가 정해졌습니다. OMC 정우 이 관계를 네. 쭉 유지하고 싶으면 어깨 동무 하면서 나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네. 만약에, 유지하고 싶지 않으면 유지하고 싶지 않다 따로 나가. 그러면 따로 나가시면 돼요. 유지할 거야 어떻게? 유지 안 할 거야.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저는 재현이 형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오우야. I'd have to say. 왜요? 뭐 녹음하기 전 느낌이야. 그 정도 떨림. 너 알지? 아니 알지. 이거 나오게 해주세요.
이걸 이어야 Oh, poor Jisung. Yeah, I'd have to say this one was probably the most awkward one between like the two people. And I would agree with you guys. I think it was probably because Jisung was just like, I don't know. Jisung is Jisung, I guess. Jisung's personality is just like that. But it's also kind of what makes him pretty adorable. At least in the end, they were able to talk freely and just kind of like discuss things and make it not so awkward in the end. Thanks so much for hanging out with me here, you guys. If you liked the video, leave a like and a comment and subscribe. Hit the notification bell if that's your thing, and I'll catch you guys on the next video. Later.